뭐가 어째? 그러니까 이 서류가 천태산이가 등록한 회사 서류란 말이지? 글쎄 그렇다니까요 사장님. 김 차상한테 몰래 빼온 겁니다. 회사 서류는 아주 완벽하구만. 어? 이거 봐. 건설 면허에 기사들의 장비까지 말이야. 이거 기가 막히는구만. 어? 아니 이놈이 자동차만 잘해먹지 왜 우리 일엔 끼어든다는 거야 이거? 문제는요. 그 입찰 서류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꾸미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주 작심을 하고 만든 회사 같습니다. 골치 아프구만. 이놈이 이거 광산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골탕 먹이더만 또 여기서 얽게 드네. 아주 지독한 놈입니다.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끼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. 사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알다마다. 김차석은 뭐래? 우리 돈 그렇게 처먹었으면 지가 알아서 지워야 할 거 아니야? 뭐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답니다. 하지만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서 시간을 끌어보겠다고는 했는데.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뿌리채 뽑아버려야지. 아니 그 쥐새끼 같은 놈은 돈 처먹을 때 다르고 돈 먹고 나서 다르단 말이야? 안 돼. 막아야 돼. 천태산이가 끼어들면 정말 골치 아프다.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막아. 알았지? 예, 사장님. 아, 이거야. 아니 이놈은 꼭 내 차례에 이렇게 회방을 놓는 거야. 어? 안상무 꼭 막아. 알았지? 예, 사장님. 저 그리고 사장님. 아까 낮에 재무부에서 들은 소식인데요. 뭔데? 우리가 작업 중인 적산 물건 말입니다. 그게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. 무슨 소리야? 뭐 여태까지 잘해왔잖아. 투자자들도 많이 끌어들였고. 지금까지 가 계약한 불화 물건들은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너무 많다고 정부에서 일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. 뭐 저도 들었습니다. 정부에서 받은 가계금을 다시 돌려주고 재심사를 한다고 합니다. 워낙 한몫 보려고 끼어드는 가짜들이 많아서요. 사실 뭐 저희 서류들도 거의가 엉터리였거든요. 닥쳐 안불출이. 우린 어디까지나 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만들어준 거야. 그리고 투자자들 끌어들여서 소개시켜주고 엄마 이익도 나눠먹고. 뭐 어쨌든 다른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강영감의 딸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.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텐데요. 그건 김막동이 보고 막으라 그래. 그놈이 전면에 나섰지 우리가 나선 건 아니잖아. 하지만 또 돈은 저희가 받았습니다. 엊그제 추가로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.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기왕 깨지는 거 우려낼 수 있을 때까지 더 우려내란 말이야. 뭐 그래서 되든가 말든가 그게 사업이야 엄마. 알겠습니다.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. 고민거리는 천태산이 이놈이야. 토건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내 몫을 뺏어보겠다고 이런 건방진 놈 안 되지. 절대로 안 되지. 하 이거 나 원참 그 찰거머리 같은 놈이 우리 일에 끼어든단 말이지. 안 되겠어. 예. 업자들 회의를 소집해. 그 놈이 워낙 지독한 놈이니까 그 문제는 거기서 다뤄야 되겠어. 알겠습니다, 사장님.